다이아몬드 매입을 여쭤보셔서 반지를 올려주셨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칼라가 좀 많이 들어있어 보여요. 그런데 반지를 착용했을 때는 그렇게 느낌이 많지는 않다.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구매를 할 때 좋은 컬러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오히려 좋은 커팅인 다이아몬드를 구매하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요거 한번 빼서 실제 컬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너무 오래 착용하고 계셔서 다이아몬드 밑에 다이아몬드가 빛이 날 수 없는 구조가 먼지가 아직 껴있어요. 제가 이거 한번 닦아서 한번 컬러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. 다이아몬드 컬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약간 노란색이 많이 보이세요. 요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J컬러, K컬러 정도 되는 등급의 다이아몬드입니다.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J컬러, K컬러 되더라도요 세팅된 상태에서는 컬러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무조건 DEF 컬러를 고집하기보단 조금 더 안 좋은 컬러라고 하더라도 커팅 좋은 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알코올로 닦았는데 딱 봐도 약간 노란빛이 보이시죠? 이렇게 보시면 디컬라 정도 되는 큐빅이거든요. 오른쪽에 있는 건 큐빅인데 왼쪽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어느 정도의 컬러감을 갖는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? 이거를 착용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. 보세요. 다이아몬드를 깨끗이 닦고 보니까 이렇게 빛이 굉장히 예쁘죠. 컬러만 너무 고집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가 가진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컬러를 좀 낮추시고 커팅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